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단속 결과 221명을 검거해 32명을 구속했다. 자수자는 한 명이 더 늘어 5명이 됐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결과 현재 270사건과 연관된 221명을 검거해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며 현재 성착취물 제작 유포 3건, 재유포 10건을 포함해 240여 건을 더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221명 중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 65명, 40대 50명, 30대 43명, 50대 이상이 6명이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통 및 소지 등과 관련된 자수자는 지난주보다 한 명이 더 늘어 5명이 됐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해 수사 중이다. 제1 유형은 박사 조주빈처럼 피해자에게 강제로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가 모임방에 돈을 받고 유포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제2유형은 이 같은 방에서 만들어진 영상을 다시 재유포한 이들이다. 제3유형은 박사방 등의 영상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촬영물을 찍어 이를 개인간 매매한 이들이다. 제4유형은 기타 디지털 성범죄로 합성물 또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이들이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국민들이 공분한 이유는 제1유형처럼 피해자를 공갈, 협박해 불법 촬영물을 찍어 이를 사람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관전자를 모아 판매한 것 때문으로 본다. 제2유형은 이들 영상을 다시 재유포했다며 1과 2유형에 대해서는 경찰청 차원에서 인력 등을 제공해 수사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의 신상 공개 여부를 각각의 상황에 맞춰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미성년 가해자들이 몇몇 붙잡힌 상황이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신상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7일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채팅 앱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유포한 10명을 검거했다. 이 중 상당수가 10대였고 직접 채널을 운영한 3명 중 1명은 촉법 소년으로 지난해 범행 당시엔 초등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 운영자 조씨가 지목한 공동 운영자 중 1명인 사마귀와 N번방 시초로 불리는 갓갓은 현재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자료를 맞춰보며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